오늘 말씀은 10편 106편 말씀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능이 여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악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칠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불틈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고 이 106편의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를 성축하라. 주를 성축하라. 시작도 주를 성축하라. 끝도 주를 성축하라. 왜 그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냐라는 거죠. 또그 다음에는 주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또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바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사에 늘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지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확증하신 그 사랑은 진실로 우리의 인생들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냥 차마 기다리시면서 우리 심령들이 회개를 하면서 구원을 받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또 용서하시고 또 정말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또 용서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또 용서하시면서 뭘 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죄를 짓고 뻗디지 말라 그 말이죠. 죄 짓고, 이거는 합당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야. 이런 게 뭐예요? 변명하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려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근본 죄인이거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또 범죄하게 한 것에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니까. 그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뭔가 핑계하고, 니타시아라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할 때, 요 손가락, 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가리키는 포인트는 하나이지만, 이 나머지가 더 나를 향해서 포인트를 더 많이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다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드러나게 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 내 옆에 있는 식구든 아니면 자식이든 아내나 남편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심이 하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찬송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와 같이 이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2절에 오늘 시평 기자가 말합니다. 누가 능히 주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하늘을 종이삼, 바다를 먹물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가 기록이 되었을 뿐이고, 이 기록한 것은 오늘 이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또한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이 된 것일 뿐이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아는 것만 적어도 많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행하신 권능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우리 봉독했던 요기 4 2 장에 있었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기에 요비 이제 깨닫고 한 말이 뭐죠?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입으로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께 그냥 묻겠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만 그냥 듣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권능이 누가 그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 이 말은 주님은 감히 우리 인생들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입술에 담아서 그 짧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정도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만큼 그분의 위대하시고 크심, 전능하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위대하시고 이와 같이 권능이 크시고 그분이 찬성 받으실 것은 감히 우리가 다 말로 다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을 다 선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찬성일지라도 찬성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타도 바울이 로마에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크고 충량할수 없는 그 행하심을 어떻게 다셀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죠. 그 기이한 일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모든 범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이겠느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아, 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 뭐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얼굴을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야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어디에 뭐가 검은 게 묻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거울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볼때 여러분 거룩하세요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봤다면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회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면 거기에 변명을 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나아가서 똑같은 짓을 또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사람은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서 알게 됐어요? 종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믿게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음. 12장 3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문서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기록했으면 이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그것을 알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주여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이 심령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주님이 왜 우리 심령에다 이걸 새겨주셨냐면 돌이키도록.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기억하도록.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머리로가 아니라 돌이킨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내 시, 마음의 신비에다 이 말씀을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이렇게 새겨줬는데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새겨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가 새겨진 걸 아셔야 돼요. 그 의는 무슨 의예요? 우림과 둠밈, 피치의 의고 완전한 의인 거예요. 그 의가 새겨졌기 때문에 이 의가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자예요. 공의로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의가 내 의니까,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의를 따라 사는 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를 온전히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4절에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극를과그 선하시고 인자심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온 나 이제 예수님을 주로 내가 모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인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나온 자세는 겸손한 자세예요. 무릎 꿇은 자세예요. 주님의 긍휼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세예요. 우리가 밑으로 계속 기록된 것을 보면 그것이 왜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시나요? 저는 회개할 때 지나간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언제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의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만 한것 뿐이고,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으셨으면 말씀을 주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 아버지 내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치어도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 이 범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피값을 내가 다 감당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참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난 이거 못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고 행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고 그러니까 오직 나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저 회개하고 내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를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한 단어도 내 말, 육체 말 나가지 말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 기도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 생각하고 입에 말하고 또다르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햇말 잊어버리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연발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끌어 온지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쓰러졌지만 주님은 이렇게 날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여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함을 입은 자가 되어주게 하여 달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주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택해서 나의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4절에서 6절 보면 이 택하심은 그냥 어느 순간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울부짖고 회개하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그때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이미 예정되어졌던 것이고 그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을 뿐인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제일 오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버린 자 같은 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절감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거절감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단이 내게 속인 것에 내가 속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게 하고, 그 낮은 자존감이 항상 비교 의식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해서 복을 받지 못한 자요, 저주받은 자처럼. 전 사춘기 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을까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의욕도 없어요. 얼만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느냐라는, 우린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주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정함을 받았어요? 거룩하도록 흠이 없도록 예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이 하려고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중요한 건 회개하는 심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 안에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그래서 찬송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이 것이 값 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 내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에베소 1장 4절에 말했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때 날 택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고요. <laughs> 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감사와 애통과 감격과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면 기쁨, 뭐에서 오는?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 우리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고 그 앞에 얼굴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내가 이제 누리는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네 가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을 말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귀한 하늘의 영광이 빛 가운데 들어갈게 하신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은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그 아름다운 덕인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선전할 수 없거든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것을 주위에 만약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안다면 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내가 얼마나 개차방 같이 살았는지 알지. 근데 주님이 날 용서하셨.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전하려면.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선전하고 나서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면 뭐가 네가 은혜 받고 구속받은 것에 증거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다음엔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죄를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궁유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회개한 자라면 회개라는 뜻은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습관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에 속하였던 내가 이제는 은혜에 속한 자로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절로서부터 보면 그가 이제 그 조상들이 행한 죄를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행한 그 범죄와 사악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냐?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지를 다 봤어요. 구별시킨 걸 보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애국에서 나오겠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응금 보호화를 다 그냥 달래는 대로 그 애국 사람들이 주어져서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이건 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도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역하고 불평, 불만을 하였죠.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출애기 11장 7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출애기 11장 7절. 저는 이 말씀이 제 내리에 처음 읽을 때콱 박혔어요. 아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구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초토화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이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도 않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조차도 개조차도 혀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아무 일이 없게 하실 만큼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 8 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의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열 가지 재앙을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그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홍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홍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입술에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였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불평 불만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주를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말하셨고 그큰 권능을 행하여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 죄를 다 사해줘서 베푸신 거냐? 이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지만 애국의 군사들은 다 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는 불평불만했던 자들이 이제 또그 이적을 보고 나니까 그를 믿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기 15장에 보면 19절에서 21절 다로의 병고와 마병이 바다에 다 쓸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른 땅같이 그것을 건넌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20절과 21절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이 찬성 부르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그러나 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거리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례교인이라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참으로 주님은 놀라우시더다 위대하시더다 해놓고 나서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했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불평했고, 또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셔요. 더욱이 더 나아가서,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먹었더라면,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또한 주십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시편 78편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피같이 내리셨다고 말해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주셨다 그래요. 그들이 한달 동안 고기를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여 주셨어요. 주셨지만 그것을 불평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기록해요. 본문에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최악해진다 라고요 자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 보시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가 시편 78편 29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새를 보내서 이빨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줬는데 29절로부터 3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목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심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처 엎드려 뜨리셨도다 아멘. 그들이 심히 배불러 있을 정도로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직 이빨에 있을 때에, 아직도 먹고 있는 중에, 나도 이 욕심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세례 교인이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막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영혼이 세하여 지다가 보니 더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느냐 16절 보니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칠투하는 사건이 이뤄졌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아세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일어납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수 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론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와봐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 났어요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게 17절과 18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시편 78편 37절 말씀에 왜 이와 같은 일을 주께서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이 성실히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10편 78편 38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은 궁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참아주시고 있어요. 참아주고 있다고 까불면 안 돼요. 참아주셔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참아주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뭔가를 계속 주고 있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회개 한번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뭔가 은혜를 주는 것 같다고 해결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시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아니하면 저 위에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쇠약해져서 점점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결코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경매를 하는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다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우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범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이육의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육의 것이 나를 높이고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자가 그 거저 주신 바 은혜를 찬송해야 될 자가 다른 걸 찬송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물질이, 어 내게 주어진 영광이, 어 내게 주어진 안락함이 찬송 받는다면 주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십자가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에 거저 주신 은혜는 내 던져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우상을 성배하려고 그래요. 뭔가 열심히 주님을 뭔가 기쁘게 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하는 것. 십자가만을 찬성하는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인데 뭔가를 왜 행하는 이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로 뭔가를 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죄인 거예요 거져주시는 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저 거져주셨으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삶이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감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 정말 그 생명을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육체에 필요한 거 주님이 더 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온전히 예수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래서 받은 구원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어, 저 사람, 전에는 이랬는데, 어,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말하는 것도 바뀌었네? 행동하는 것도 바뀌었네? 변해야죠. 바뀌어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뀐다고. 안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아, 이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바뀌는데, 아니,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돼요? 너무나 훌륭하게 말을 잘 전해서 모두가 거기에 설득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을 맛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구원을 맛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해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해를 못해서 금방 또 죄를 짓고 그러고서도 또 구원을 맛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방 두려워 떨었던 것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또 찬양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고도 또 죄를 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하면 또 용서를 하세요.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입술로도 그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부분을 누구도 다왜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조금씩밖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이 그냥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은 요만큼의 내가 구원의 경험을 한 분이라고 그분이 요만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어떤 경험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분의 권능은 심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어떤 입술로도 그분을 찬양할 때 enough! 만족하다고 할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그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 그분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회개를 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판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의의신지. 그래서 그 정의를 지키라고 여기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공의를 행하라고 새겨주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 완전한 자가 되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네.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시킨 것처럼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정기하신 예수님. 참으로 주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기이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헤아려서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으며 작은 경험으로 주님은 이런 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흠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실 그 찬송에게는 미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비족한 인생들이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거저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서. 아버지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와와서 또 회개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받은 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심령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머지 삶이 찬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주님을 거역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에나 마음에나 입술에나 그 어떤 것에서도 다시는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불신의 말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것에게 속아서 아버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주님을 근심시키는 그러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오직 예수님만 찬성 받으시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시고. 아무 것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자랑받거나 칭찬받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